안녕하세요. 네, 긍정 마인드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김정은입니다. 지금부터 긍정 마인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긍정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독서 경영은 긍정 마인드로 변화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직원들이 독서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전문 지식을 익혀 업무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 독서 경영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요, CEO의 의지와 리더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각 과정은 2개월 단위로 진행되며 남영 CAC의 전문가 그룹이 경영진 코칭을 먼저 실시하고 리더 대상의 특강과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필요시에는 직원 심리 상담과 현장 진단 피드백도 함께 진행해 드립니다. 독서 경영 과정은 전문 교육 기관에서 운영해 드리며 사전에 전 직원에게 도서를 지급하고 책을 읽은 후 온라인 퀴즈 방식을 통해 출석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집합 교육처럼 직원들이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 교육 운영이 편리합니다. 또한 업무를 하면서 리더들이 직원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운영되며 그 기반 위에 기업의 니즈에 맞게 전문가 그룹의 코칭과 컨설팅이 이루어집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교육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독서 과정은 감사를 기반으로 그 위에 일하는 방식, 그리고 안전 경영, 마지막으로 코칭을 통해 리더십 스킬이 변화되도록 전문가 그룹이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기업의 토양이 바뀌도록 해드립니다. 독서 경영 과정은 허난석 회장님의 저서인 세 권의 책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1단계는 행복한 리더가 행복한 일터를 만든다 저서를 활용한 감사를 기반으로 하는 일하는 방식입니다. 2단계는 오늘 출판 기념회에 소개되는 안전한 일터가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를 활용한 감사 기반 안전 경영입니다. 마지막으로 인파워링 하라를 활용한 감사 기반 코칭 역량 과정으로 1년간 진행됩니다. 그리고 독서 경영은 각 회사에서 이미 납부한 고용보험 제도를 활용하기 때문에 교육비용 부담 없이 교육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납입한 교육비의 100%를 환급받을 수 있어 실제로 드는 비용은 없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현재 대기업에서는 자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100%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중소기업은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교육의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남영 CNC에서 운영하고 있는 독서 경영 과정을 통해 직원분들의 변화 관리와 성과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감사 나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서를 통한 감사 나눔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 나눔 문화를 현장에서 제대로 실천하고 사는 기업에는 맞춤형 감사 나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드립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사단법인 행복나눔 1.25의 감사 나눔 전문가들이 기업의 니즈에 맞게 교육을 이렇게 네 가지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기업체 심리 상담과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 중심인 기업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행복감이 중요합니다. 최근 기업에서는 직원들의 마음 건강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심리적인 어려움을 경험할 때 심리 전문가가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또 다양한 팀빌딩 프로그램을 기업에 맞게 운영해서 직원 간 친밀감을 증진시키고 조직 활성화를 되도록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긍정 마인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